오늘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댓글과 림바 여기 카카오 플러스 친구 림바로 보내주신 내용들을 좀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저 림바가 한번 모아서 한번 이야기 해드려 볼게요. 삽폭 봄나래 님이 그레이딩 책 여러 권보다 나은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보면은 마스터 M 님이 무슨 노래인가 이거 카피 룸룸 이 제가 이거를 저번 영상에 카피 딱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룸룸이라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카피 그러니까 같이 그냥 카피 하는데 이분들은 룸룸이라고 나온 분들은 제 친구 또래예요.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자, 이거는 옛날에 만화의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만화의 그 노래의 한 부분이에요. 카피 룸룸 카피 룸룸 이 노래. 자, 이 노래에 제가 왜 이 노래를 그 했냐면은 무엇이든 이뤄주는 모래요정인데 저 림빠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호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카피 그렇죠. 룸룸 수완님이라는 분이 인치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요. 요번에 제가 그레이딩을 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서 센치보다 인치를 했는데 요 인치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센치로 해주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부분 제가 인치를 읽는 거 여기 영상 요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인치를 센치가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인치를 조금만 알면은 패턴 뜨는 데 있어서 인치가 굉장히 편해요. 진짜 많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요 영상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요거 한번 보시면서 인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치를 알아야지만 패턴 뜨는데 너무너무 진짜 편해요. 인치가. 자, 볼게요. 또 우리 좋은 날님이 룸룸 이루어져라.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님 카피 아니고 룸룸이에요. 김정희님. 어린 척 하지 마세요. 분명 제 또래일 수도 있으니까 룸룸이에요. 자, 우리 송선주님도 좋은 정보 감사해요. 림빠쌤 덕분에 많이 배워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밤 새벽 2시에도 딱 저 핸드폰으로 뜨면은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트를 눌러드리고 있어요. 또 세탁대학교 4학년 이렇게 올려주신 분인데 어깨 품은 2cm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패턴 하나당 0.5cm씩 늘려줘야 하는 건가? 자, 아니요. 2cm면 1cm죠. 그리고 그 품을 2cm를 늘려 주라고 제가 2cm라고 했는데 1cm 앞품에서 2cm, 뒷품에서 2cm니까 앞품에 1cm 늘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인왕님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강순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똥띠로롱님? 똥 맞나요? 똥띠로롱님? 좀 어렵네요. 이거 따라서 맨투맨 만들어봤어요. 아, 이게 콕콕콕 보고 댓글 다신 건데 맨투맨 만들어봤어요. 패턴 뜨는 법도 쉽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 옷 만들고 싶은데 파는 패턴 사이즈가 남편한테는 다 작아서 만들 수가 없네요. 덩치가 한 덩치라서 유유 3X라야지 허리 38 와우 가까이 하기 먼 남편이시네요. 자, 이런 남편을 위해서 우리 똥띠룬 똥님 또 발음하기 너무 어렵네요. 제 카카오톡 림바로 원하시는 남편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옷이 디자인 같은 거 하나 보내주시면 올려주시면 저 림바가 허리 38에 맞는 3X 사이즈 패턴 떠서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똥띠로똥님이 요거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남편에게 만들어줄 수 있고 싶은 디자인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이 사이즈에 맞게끔 해서 올려서 보내드릴게요. 자,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댓글을 좋아요 담겨주셔서 근데
이민재님인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돼. 기본 티셔츠 만들 때 소매랑 밑단 정리하는 게 어려운데 쉽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쁘게 하는 법이요. 오버로크, 오버로실이 맞춰서 미싱하는데 꼬불꼬불 안 예뻤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줬는데 제가 잘 보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 밑단을 오버로크 치고 꺾어서 원래는 티셔츠는 삼봉을 써야 되는데 삼봉이 없으니까 꺾어서 박으니까 늘어나잖아. 박으면서 이렇게 꼬불꼬불 된다는 밑단 다이마루 밑단 꺾어서 박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안 예쁘다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일단은 조시 그러니까 땀수를 좀 넓히세요. 땀수를 2.5 2반 정도 이게 땀수 말고 한 4땀 정도로 해가지고 땀수를 높인 다음에 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종이를 노르발에 종이 하나 걸치고 한 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늘어나지 않게끔 박을 때 노르발에 하는 거 하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노르발이 쇠 노르발이라든지 뭐 이런 노르발들이 이게 아구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서 이렇게 막 주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 약간 팁 제가 노르발을 여러분들 플라스틱 노르발 뭐 여러분 노르발이 없다라고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노르발이 여기 지금 요거 외발 노르발인데 요 바닥에 있잖아. 요 바닥이 쇠 거 이러면 내자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어떤 이게 마찰력 때문에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맨질맨질 미끄러우면 잘 마찰력이 없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플라스틱 노르발들로도 쓰고 하는데 더 좋은 팁은 뭐냐면 여러분 양면 테이프 있죠? 양면 테이프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벗겨주면 양쪽으로 있는데 양쪽 쓰기 전에 한쪽이 미끌미끌한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한쪽만 양면 테이프로 잘라서 요만한 크기로 살짝 잘라서 붙여주면 양면 테이프 그쪽이 너무 미끄럽게 잘 나가요. 그 다음에 HKYU님이 항상 기대 이상 영상 고맙습니다. 아래 어떤 분도 말씀하셨듯이 다리미가 열판이 더러워졌을 때 열판 청소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접착심지 풀기가 묻어나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다리미를 하다 보면 뭔가 타는 경우도 있고 뭐 아까 말한 풀 같은 경우 제가 그때 잘 고로시 할 때 풀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풀기라든지 본드기라든지 접착기에 의해서 끈적끈적해지고 이런 부분이 이게 청소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디서는 이런 것도 베이컨 소다에다가 레몬을 타가지고 닦아주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아 베이컨 소다 사기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걸로 저는 쓰는데 칫솔 치약으로 문질러주면 일단 잘 벗겨지고 두 번째가 잘 벗겨지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굵은 소금을 약간 열을 올린 다음에 굵은 소금을 좀 깔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문질러줘요. 그러면 바닥이 좀 괜찮게끔 잘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칫솔이나 이런 부분을 잘 문질러주고 굵은 소금으로 계속 문질러서 이게 좀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물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안에 있는 부분 식초를 한두 방울 넣은 다음에 스팀으로 이걸 청소를 한번 쫙 빼줘요. 그러면 석회수 그 정수기 물을 넣어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수돗물을 넣다 보면 수돗물에 있는 석회수 흰색 가루 같은 경우가 스팀에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정수기 물을 써주시고 막았다라고 치면은 약간 식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그 좀 해주시면 좀 더 물이 잘 나오고 청소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죠, 말이. 랩불 했으면 제가 잘했을 것 같아. 제가 그리고 사인 랩을 굉장히 잘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한번 MT 한번 놀러 한번 갈 때, 한번 제가 사인 랩을 한번 쫙 불러드릴게요. 초보지만 고무줄 바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원단 어떤 걸 써야 편한 고무줄 바지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원단 고르기에 매번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 달았는데 자 제가 원단에서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원단이 면, 마, 울, 견 자 이렇게 천연에는 있고 나머지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거는 다 인조섬유예요. 알았죠? 네 가지가 천연이에요. 천연에서도 식물성 섬유가 면, 마, 동물성 섬유가 견목. 자, 면 코튼이고 마 린넨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거나 잘 하는 부분은 일단 동물성 섬유 견목은 빼야 돼요. 어려워요. 줄어들고 막 찔룩대고 어려워요.
그건 빼고 바지를 만들기 제일 좋은 건 면마인데 면마의 단점이 구김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이렇게 인조 섬유 둘이 있는데 둘이 합친 애들을 합성 섬유라고 해서 면 50대 폴리 몇 프로 이렇게 합성 섬유라고 되는데 천연 섬유 그러니까 천연 섬유에서 식물 섬유 면이나 린넨을 인조 섬유를 합힌 데까지는 만들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마로 만들고 면마보다 좀 더 확장돼서 만들려고 하면은 합성 섬유 폴리라든지 나일론이 좀 섞여져 있는 걸로 만드시면 돼. 그게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원단 스와치 북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C 코튼 40% P 뭐 30% 뭐 이런 식으로 R 뭐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천연 섬유에서 그 식물성 섬유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합해져 있는 섬유를 쓰시는 게 좋다. 100% 폴리라든지 나일론 같은 경우는 다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구김은 안 가기 때문에 편한데 초보자가 만들기에는 그렇게 식물성 섬유 면마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이런 것들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너와 나야님이 콕콕콕 잘 봤어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도 바지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설이잖아요. 설이 다가오기 전에 설빔으로 입을 수 있는 옷 동영상은 어떨까요? 성인 옷이 오래 걸리면 아동으로 겨울 원단으로 만들 수 있는 생활 한복 저고리 같은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너와 나야님이 보내주신 거 개량 한복이든지 한복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아름다운 너와 나야님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 림바로 이렇게 원하시는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 사진을 몇 개 추려서 보내주시면 저 림바가 그 중에서 골라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 패턴을 패키지로도 판매 여러분들에게 사서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조재현님이 안감 시접은 몇 센티로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그렇죠. 겉감과 안감을 할 때 따로 할 필요 없이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해요. 시접을 일부러 더 크게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겉감을 1cm 시접을 줬다라고 하면 안감도 1cm 시접을 줘요. 그 대신 박을 때 한 0.3으로 박든지 뭐 바니치에서 박을 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박게 돼. 그래서 안감을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박는 거로 똑같이 겉감과 시접을 주되 안으로 좀 들어가서 박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요. 뭐 특히 뭐 안감이라고 해서 뭐 겉감을 반인치 줬는데 거기를 더 4분의 3 주고 이러진 않고 똑같이 반인치 주고 한 뭐 8분의 3 한 센치로 얘기해드리면 겉감을 1.2cm 했으면은 안감은 1cm 정도로 자르는 그런 식으로 LAN7701님 와우 진정 능력자입니다. 진짜 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7701님 분명 77년생 빙고 맞으면 댓글로 보내주시면은 제 림바가 77년생이 맞으시면은 댓글로 LA770님 맞다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 만드는 패키지 원단하고 이렇게 부속해가지고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댓글이나 림바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77년생이 아니시면 못 받으세요. 아닌데 기다라고 하는 것도 반칙. 77년일 거야 아마 07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김강옥님이 뱃눈을 어디서 구입하나요? 뱃눈을 대체할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대체할 거 저도 아직 못 찾았고 뱃눈은 에그모드라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무료로 신청하시고 받으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요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매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막 올려주셔야지만 저도 매주 이렇게 떠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게 별로 없으면 제가 영상을 올릴 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궁금하면 올려주셔야지만 저 림바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영상을 계속 꾸준히 찍을 수 있겠지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거나 만드는 부분들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자 모두공간, 왜 모두공간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작업하고 저한테 직접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모두공간 오셔가지고 무료로 배우면서 실력을 좀 쫙 올려가지고 멋지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그 있잖아요, 진짜 그건 눌러 주셔야지 돼.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는데 그 좋아요가 너무 좀 가끔 이거 한 명 두 명 올라오는데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요거 띡띡띡띡띡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전 이빠가 부탁드리면서, 그게 제가 힘이 얻을 수 있는 게 얘예요 여러분. 제발 요거 지금 조회수가 1000명을 찍어도 한 100명뿐이 요게 없어요. 10분의 1뿐이 이게 없는 게 제가 열심히 안 해서라고도 생각 드는데 요거 부탁드릴게요. 요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빨리빨리 올게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